성분이냐 그랬더니 그런 감귤에 포함되어 있는 후라바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 건강을 굉장히 좋아지게 해서 뇌졸중 같은 우리 참 뇌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다음 보겠습니다. 임산부인 당신. 임산부한테 당신. 좋은 네. 과일이 있다는 건가요? 네, 저는 여름에 참외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 참외. 네,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에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 기형이나 조산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보통 엽산의 대표 과일이라고 하면 키위를 알고 계신데 100g당 49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는데 반해서 참외는 한 132 마이크로그램 몇 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참외 하나만 드시면 하루 섭취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 어 그렇군요. 참외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참외 그 꼭지에 네. 좀 쌉쌀하잖아요. 예. 네. 꼭지는 안 먹잖아요. 네, 안 먹죠. 두껍게 떼버리는데 네. 그 쌉쌀한 맛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인데. 쿠쿠르비타신. 예,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드는 것이 조금 겁나시는 분들. 이 쌉쌀한 맛을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야겠네요. 처음 들어봤네요. 쿠쿠르비타신. 그뿐만 아니라 예. 참외가 여러 가지 효능이 더 있는데요. 예. 참외는 갈증 해소에 좋고 몸에 열을 내려주고요. 또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또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해독 작용이 있어서 간도 튼튼하게 해주고요. 특히 영양이 풍부한데 단백질 그리고 당질, 지질 그리고 칼슘, 무기질, 비타민도 이제 충분히 들어있고요. 특히 피로회복에 좋고 산성화된 몸의 체질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참외가 찬성질이기 때문에 속이 냉하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볼까요? 변비가 걱정인 당신. 이런 분 많으시거든요. 변비 걱정이신 분 많으신데. 네. 야, 궁금합니다. 네. 네. 새콤달콤한 자두는 여름철 떨어진 식욕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예,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신 중에 누구나 변비로 고생해보셨죠? 제철 과일인 자두 꼭 드세요. 아, 그래서 그런지 건자두. 예. 건자도 요즘 유행 많이 하잖아요. 네. 변비 걸리신 분 주부님들 많이 드시는데.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영기 씨가 저한테 자두 먹으라고 자두가 화장실이 편해 이렇게 얘기해 경험입니다. 예예예. 예. 자, 제철 과일이 몸에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제철 과일도 각각 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예. 오늘 그 중에서도 힘이 불끈 솟는 과일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게 바로 뭐냐? 수박입니다.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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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수박 껍질. 이 수박 껍질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요거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과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떨어뜨려주고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룰린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빨간 부분에도 물론 있지만 하얀 부분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듣고서 놀라운 게 동의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 동의보감에서는 수박을 서과라고 해서요. 그 서과라는 게 빨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고서 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놀라웠는데요. 서과가 이제 몸에 열을 내려주고 또 이제 소변도 잘 나가게 하고 또 더위로 생긴 독을 해독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예.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수박도 역시 찬성질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게 되면 배탈 설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수박이 정말 이게 정력제라고 말씀하시는 예.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예. 세종대왕 5년에 이제 내시가 몰래 수박을 훔쳐 먹다가 군장을 예. 100대를 맞고 기암까지 갔다고 합니다. 아니, 내시는 쓸데없는 걸 왜 먹어? 그러게요. 쓸데없는 걸 먹어서 쫓겨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고서를 보면 12년에는 예. 이제 궁중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내성시 관리가 예. 또 수박을 훔쳐 먹고 곤장 80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세종대왕이 아주 이제
자녀 보기 다복하신 거 아시죠? 그걸 보면은 수박에 그런 비밀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지금 계속 수박이 남자한테 좋다고 하는데 근데 백수진 박사님 여자한테도 좋은 거죠? 그렇죠.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